스크린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두 개의 연애팀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혼자 가서 뭐 하려고? 일하러 간다니까? 모시카시데 올해도 마다 야리나오시다 듣는다던가? 직업도 다때 있다데쇼. 사물 야, 올해는 해야 남부 고시오시다미다. 여기 온다고? 전 여자친구 이제 리나와 현 여자친구 윤주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혼자 지옥으로 달려가는 김재욱 씨 여련이 아주 돋보이는 두 개의 연애. 영화감독 인성 역할을 맡은 김재욱입니다. 메르미다 도스르노. 빨리 안 와? 가! 연애 스타일은 비슷하진 않아요. 네, 저는 일단 거짓말, 사소하게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좀 많이 혼나고. 근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? 그치 그치 이런 거. 그치. 정답이 항상 없는 것 같아요. 연인 관계라는 그러니까 게. 어제는 틀어 오늘은 집착을 그래야 돼. 제 정신이야 그게. 난 집착하는 남자 딱 질색이야. 저 윤주의 캐릭터 자체가 야 세상에 믿을 게 없어 남자를 믿냐? 그래 믿는 놈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다고 크게 대실망할 일도 아니야. 넌 원래 그런 놈이야. 그렇지만 난 그런 너를 그래도 사랑하고 좋아해. 뭐 이렇게 깔고 가니까 그게 쿨함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. 지고도 다때 있다 대쇼. 바꿔놓고도 이완할대요. 인성의 전 여자친구 이제 제일교포 이자 취재기자 역을 맡은 미나 역할이고요. 장나 도모다치 연료수고.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일단은 또 영화가 하고 싶었고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선 제가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본어가 특기로 작용을 했고 아나타가 됐대 있거나 이 나라 와타시가 됐대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구여치는 굉장히 연하죠. 네. 그 현재는 연상 어때요? 연상이 낫죠? 그럼요. 최정환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뭐 정말 가족 같은 그리고 왜 형이라고 그러지 또? 지금 참아서 가족이라 그랬는데 형 같은 네, 저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이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. 술 마셔야지. 아,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. 규리 씨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해진 동생 후배 사귀고 싶은? 잠깐 썸 타고 싶은? 그렇고요. 난데 저만 왔을 때로 너무 신인 배우인데 네. 기수 씨는 기수 씨를 찍으셨어요. 그게 사실 기수 신이 아닐까? 친구들 보였나요? 배드신이하고 보통 배드신으로 가.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조금 더 표현이 있었어요. 옷을 뭐 이런 게 있었어. 있었어? 네, 있었어요. 찢는다? 맨 처음에. 아니 그래서 찢는다까지는 아니고. 우리 규리 씨는 갖고 있는 그 음란함이 있으신 분 같아요. 굉장히 능수능란했고 실제로 제가 스크린을 봤을 때 그 방 안에 배드신 방 안의 공기는 굉장히 진했어요. 야한 느낌? 그렇게 느껴졌으면은 그 씬은 참 성공적인 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끝내주게 먹는다. 삼시세끼 내내 그렇게 맛있는 집을 계속 찾아다녔어요. 감독님께서 굉장한 식도락이시기도 하고 물회? 아 물회가 끝내줬어요. 물회를 뭐 그냥 이렇게 한 바가지 다 월샷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무슨 초가들이 가격 대비 굉장히 진수성찬이고 그 손맛 느낌 할머니가 해주신 이런 맛에 되게 반했고요. 사실 감독님한테 주의를 처음에 들었었거든요. 감독님이랑 처음에 영화를 찍게 되면은 처음이랑 나중에 얼굴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조금 부어있다 싶은 얼굴은 그 전날 좀 과식을 했다거나. 영화를 끝나면서 저는 강릉이라는 도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도시로 또 재발견이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. 옛날 애인과 현재의 사랑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
은주 줘요. 훨씬 더 무섭지. 왜냐면 미나 같은 경우에는 잠깐 마음이 훅 하는 어떤 그런 거지 윤주에게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떠났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당연히 윤주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냥 남자한테 첫사랑은 그냥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운명 같은 거예요. 그래도 연애 한 1, 2년은 한 커플들이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. 영화 보고 나서 헬기 같은 거 같아. 그치. 입장에서 어디 호프집이든 어디에 가서 분명히 배고파진다. 영화 보고 나오면 그냥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소주든 맥주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걸로 약간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되지 않을까 이 영화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두개의 연애팀의 팀. 멤버입니다. 네, 멤버입니다. 4월 14일 저희 두 개의 연애 개봉합니다. 극장에서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고요. 좋은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극장에서 봬요. 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